아주 멋있다. 맛있어요? 아니 제가 원래 그래도 약간 좀 양념 있는 거는 좀 가지 않다고 일부러 했는데 벌금이네. 어 안녕하십니까. 어 손님 있네 오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해하지 마세요. 저 갑질하려고 이게 뒤에 타는 게 아니에요. 어, 왜 뒤에 타셨죠? 아니요 저 카메라 구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탄 거지. 갑질하려고 어... 막 동생 부려먹고 그러려 그런 거 아니에요. 그치? 나 조수석에서 계속 왔지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제 제가 차 바꾼 것도 공개가 됐네. 오늘 뭐 두 분이서 운동하셨어요? 아 오늘 둘이서 같이 하체 운동하고. 오. 야, 내가 나를 잘 잡았네. 아, 잘 잡았어. 배 많이 고프다 지금. 아, 그쵸. 아, 좀 상당히 고프다 지금. 나를 잘 잡았네요. 어, 지금 먹방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. 저 하체 운동 끝나고 심지어 나 유산소도 지금 30분 탔다. 아, 진짜요? 아, 너무 잘 잡았네 나를. 심지어 지훈이는 하체 운동 끝나고 바로 수업했다. 저도 유산소 했어. 그래서 사실 형님이 이제 곧 시합 준비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컨텐츠 중 가장 제약이 많은 컨텐츠가 바로 이 먹방이잖아요. 예, 거의 뭐 네. 제철 음식이야. 그때 아니면은 네. 못하는. 네 맞아요. 그래서 늦기 전에 그래도 좀 너무 이제 정크 푸드가 아닌 기름지고 매웠고 짜고 이런 게 아닌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로. 근데 홍어 아니지? 아 홍어 아니에요. 홍어 아니에요. 네. 홍어 아니에요. 저번 홍어 어떠셨어요? 그 홍어 그 먹방 때 네. 그 입었던 옷 있잖아. 어, 네네. 그 정리가 버렸다 그랬거든. 아, 진짜 오바네. 나 빨고 그 에어드레스에 놓고, 그다음에 그거 입고 운동을 했는데 땀 냄새에서 아. 이게 배워서 뭐 그냥 즙자듯이 나오는데 냄새가 다시 올라오더라고. 와. 그래서 어, 너 발 냄새인가 그랬거든. 근데 신발을 신고 있는데 발 냄새가 날 리가 없잖아. 그래도 맛있었잖아요. 어? 아니? 그 김치 진짜 맛있더라. 김치만. 뭐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없어서 모르겠지만. 야 내가 장담할게. 그 강민이 그거 같이 먹었잖아. 응. 걔 그 음식점 문 열자마자 갔다니까 집에 촬영 안 하고. 아 솔직히 삼합은 먹을 만했어. 삼합은. 그 회로 먹었던 거 있잖아요. 아 그거는 맛있었어. 어, 홍어 그거는, 회는 진짜 맛있었어.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저번과는 좀 다른 메뉴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우리 뭐 먹어? 덕. 덕? 네. 베이징 덕? 베이징 덕은 저희가 좀 예산이 좀 아껴 써야 돼가지고 네. 그래도 베이징 덕에 버금갈 만한 뭐죠? 오리 훈제로 제가 네. 그래도 오리 훈제 괜찮지 않아요? 어, 맛있을 것 같은데 네. 오리 주물럭 이런 것도 맛있는데. 주물럭이요? 어, 오리 주물럭도 맛있고. 오늘은 훈제만 드리죠. 알았어요. 관리하셔야 되니까. 또 우리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래도 한 며칠은 먹방을 좀 제가 잡아놔서. 아 한동안 나 직업 만족도 엄청 올라가. 아, 이런 컨텐츠 좀 많이 해. 어? 뭐 홍어 같은 거 먹이지 말고. 어? 아 근데 홍어도 나름 괜찮은 메뉴니까. 또 한국의 아, 그런 또 좋아하시는 분들 전통적인 계시니까. 음식이잖아요. 너 좋아해? 저요 아니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셨고 하니 두 분 좀. 사이드 메뉴 뭐 있는지 궁금하다. 거기에 묵도 괜찮고 도토리 묵? 네 그리고 그 수제비가 있는데 약간 비지? 콩비지 같은 거? 물론 대두단백이라 형님이 싫어하시긴 하시겠지만 흡수율 떨어져. 한번 가서 입을 행복하게 한번 해보시죠. Let's go, Bunky. Let's go. 사장님 말을 좋아하시나봐. 어 고생하셨습니다. 아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이,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. 제일 깊숙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맛집인가 보다. 어 여기 어 오린 불고기도 있네. 오 불고기 로스. 잠깐 오리 불고기 먹어야지 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데? 볶음밥도 드실래요? 여기는 아 저는 오늘 오리 훈제랑 들깨 수제비만 생각했는데. 아니 감자전도 있고 도토리묵도 있고. 일단 제가 먹어봤을 때는 도토리묵이랑 오리 훈제
들깨 수제비는 꼭 드셔야 돼요. 주문 어떻게 하셨나요? 어? 주문 어떻게 하셨나요? 아유, 예상치 못한 일이 있네. 어떤 일? 아니, 올해 혼자 하는데 40분 걸리신다 그래가지고. 오. 40분 또 기다리면 또 열심히 운전해서 지훈이 얼마나 힘들겠어. 아, 그쵸, 그쵸. 어쩔 수 없이 오리 불고기를 시켰지. 10분이면 된다.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. 어? 메뉴요? 네. 아, 메뉴에 변동은 없는데 아, 추가가 된 거죠. 아. 상추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뭐지, 방풍나물. 오, 향 좋네. 상큼해. 어때요? 괜찮습니까? 지금 미나리 철이잖아. 야, 미나리랑 예술이다. 괜찮아. 점이 확 깨네. 입맛 확 도네. 또 이게 툭툭 안 고기고 되게 탱글하네. 마데카솔에서 본 것 같은데. 마데카솔이요? 어, 그렇게 얘기해서 마데카솔 맛 나는 것 같아. 양념이 이렇게 안 세. 그래서 이 나물의 향긋함이 싹 다 올라와요. 아, 이거를 훈제랑 같이 먹어야 되긴 한데. 어? 훈제랑 도토리 다시 시키면 돼. 리필 안 되죠? 아, 리필은 안 돼요. 도토리 리필은 좀 에바 아니야? 야, 우리 근데 먹방 콘텐츠 하면 안 될 것 같아. 왜요?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. 아, 그러니까. 아, 근데 이거 야, 이것만 먹고 또 참자요 나올 때까지. 어, 근데 향이 너무 좋네. 근데 이게 묵, 이게 파는 거나 이런 거 하면 이게 식감이 이게 팍팍 끊기거든. 근데 이게 젓가락으로 가져와도 깨지지가 않아. 아, 너무 좋다. 원래 이렇게 가져오면 거의 깨지는데. 어, 맞아. 진짜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먹어. 진짜 마지막. 아주 입안이 그냥 입춘이요, 그냥. 몸을 알리는. 아유. 야, 표현력이 정말 입안이 입춘이요. 구강이 입춘이요. 구강에 개나리가 폈어요. 아, 편도결석이 아주 그냥. 편도결석. 그것도 약간 노란색이니까. 보내드릴게요. 네. 이걸 뭐 리필되고 그런 건 아니죠? 네. 리필이 버무리. 야, 부추가 숨이 살짝 죽어야 맛있을 것 같아. 부추를 아래로. 부추가 숨이 살짝 죽을 동안 우리 도토리묵 한 입만 더. 이거 없어지겠는데. 도토리묵 한 입만 딱 먹고. 아, 이거 되게 아, 입만 깔끔해지네. 일단 먼저 내추럴하게 이제 원 그대로 맛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썩어야겠다. 부추. 부추. 메밀이 들어가야 돼. 많이 드시지 마세요. 네. 오, 상추도 큼지막하네 아주. 우와, 역시 원킬. 이게 먹어봐. 무슨 말인지 알 거야. 매콤한데 그 오리 그 기름 때문인가? 고소함이 또 있다. 이거 나중에 이거 밥 비비면 진짜 대박이겠다. 맛있다. 맛있어요? 아니, 제가 원래 그래도 약간 좀 양념 있는 거는 좀 되지 않았다고 일부러 했는데 불고기를 짜다실까요? 다음에 나올 때 솔직히 나 깨동이라고 난 생각을 해. 2차전. 무슨 소리야, 1차전이야. 시작도 안 했다. 근데 우리 도토리 먹다가 누가 쏟았어? 누구야? 누가 쏟았어? 난 개인적으로 이 풀보다는 도토리 묵이랑 같이 먹어. 근데 어디 갔어, 이거? 누가 쏟았냐고. 실수로 쏟은 것 같아. 리필 안 되나요, 리필? 왜냐하면은
얘는 지금 간이, 그러니까 양념이 그렇게 향이 세지 않거든? 근데 얘는 약간 초장 베이스인 것 같아. 그래서 간이 좀 팍 세. 요거 먹고 나서 요거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야, 근데 진짜 분석 쩐다. 너 봐봐. 너 이거 먹어봐. 이거 먹고. 이거 미나리 같이 먹어봐. 확 깔끔해진다. 오리 기름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 텁텁함이 싹 없어져. 이게. 도리묵이요? 너 시켜야 돼. 저희 도토리묵 하나만 더. 드름. 저희 감자전도 맛있어요. 그러면 감자전을 어쩔 수 없이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이렇게 또 설득당했다. 배보다 지금 배꼽이 커지고 있어요. 오실 때 미나리만 혹시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. 이 정도면 미나리 서비스 주실 것 같은데. 아니 도토리 무침에 도토리 묵 없어도 되니까. 그러면 한번 여쭤보자. 혹시 죄송한데 그 그럼 도토리 묵이 네. 없잖아요. 네. 그럼 이 소스는 있는 건가요? 그러면은 묵을 빼고 미나리랑 야채. 네. 야채만 네. 해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? 여쭤보고 해드릴게요. 아,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도토리 묵을 뺀 도토리 묵이죠. 도토리 도토리묵 무침인데 도토리묵을 뺀 거지. 무침인 거지 그냥. 시험 결과 발표 기다리는 거 아니야? 미어캣이야 뭐야? 오 드디어 나왔어. 게 미나리만 묻혀주셨어. 묵 없네. 도토리묵 무침인데 도토리묵은 뺐어. 또 도토리묵 그래도 탄수화물 뭐 개소리야 씨. 아, 야, 이 향이야, 이 향이야. 내가 모양은 그 원피스 고기 축소와. 절대 짜지 않습니다. 오. 맛있다. 저 먹고 이거 이거 아 이게 진짜 신이 한 수예요. 저는 감자전 처음 먹어보거든요. 야 진짜요? 네. 그 소스에 겉은 바삭한데 속이 완전 차려져. 안은 그냥 떡인데요? 아 근데 이 고소한 감자에 착 퍼지면서 아 참기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. 자꾸 여기서 메뉴를 개발하지 마. 아. 아무래도 이제 기름에 이제 지진 거잖아. 이렇게 할 수 있다고. 그럴 땐 어떻게? 아, 맛있어. 만명동치야, 그거. 아, 이거. 야, 이거 하면은. 자, 요거 진짜 맛있겠다. 껍질. 껍질, 껍질. 오. 이거는. 뭐든지. 아, 무조건이야. 제가 함께. 무조건이야, 이거. 이 정도면 여기 오리 맛집이 아니고 이거 풀 맛집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소스 딱 찍어서 야, 야, 진짜로 아 오바노 아니 진짜로 이거야. 아 근데 미나리가 진짜 맛있네. 응. 미나리가 다 잡아줘. 다 잡아줘. 저희 애마 미나리 오늘 진짜 감자전 먹고 아 좀 살짝 기름기 때문에 물리는데 그러면 미나리 오리 먹고 아 오리 약간 그 기름 때문에 좀 물리는데 미나리 아 나 살 빼야 되는데.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. 다이어트는 내일부터. 자 우리 오늘의 사실 원래 그 유일한 탄수화물이었어야 말하는
들깨, 수제비. 운동을 합니다. 여기 가게에 수많은 부재가 생길 것 같아. 일단 1번 에마 미나리 나왔었잖아. 야, 에마 들깨 수제비 나왔다. 와. 진짜 맛있네. 야, 수제비 너무 잘 삶았다, 이거. 나 지금 타이밍 잘못 맞추면은 이 식감이 안 나거든. 내가 뭔가 입안에 꼭 들깨로 만든 약간 최루탄 터뜨린 느낌이야. 확 올라오네. 근데 다른 뭐 첨가물이 안 들어가고 확실히 그냥 진짜 그 순수 고유의 그 참깨 들깨 향이 네, 진짜 너무 내추럴하다. 칼칼은 뭐지? 띵똥 한번 눌러가지고. 칼칼함이 있어. 이게 비법을 물어보시려고요? 궁금하다. 여기 제로콜라 한 개만 더 주시고요. 이거 들깨만 들어간 거예요? 네, 들깨만. 아, 근데 이게 뭐 살짝 이게 육수 따로 들깨. 아, 그래 뭐 육수랑 살짝 매콤이. 아, 거봐. 끝맛은 뭔가 있었다니까. 어, 난 눈치 못 챘는데. 역시. 이야. 아니. 혀끝까지 발달하셨네. 혀도 근육이다. 그래, 엄마. 야, 내가 봤을 때 이거 술 먹고 해장용으로 완전 괜찮다. 어, 그쵸? 와, 괜찮다. 야, 이거 술 먹고 그냥 해장으로. 야, 여기서 술 먹으면 큰일 나겠다. 그쵸? 봐봐. 한잔 하다가, 와, 이거 좀 안 좋아, 느끼한데? 마지막이다. 아니야, 미나리. 아, 미나리 먹고 나니까 또 이제 기름지고 땡겨. 그 감자도 한 입 먹어. 어, 너무 기름는데 미나리 하나 먹어. 어우, 야, 이제 속이, 속치가 좀 딱 들깨지지. 마냥 또 고소한 것만은 또 아니야. 그 칼칼한 게 있어, 또. 왜 이거 다 먹고 나서 이거 주시는지 알겠다. 이거 먹으면 입안에 싹 고소함 퍼지면서 그 끝맛에 그 칼칼함까지 같이 있으면서 오리를 다시 먹을 수 있어. 오리를 다시 먹게 하기 위한. 아니 계속 먹는 중인데 클로징하고 편하게 먹으려고. 어떠셨어요? 제가 오늘 소개한 맛집. 개인적으로 뭐 여태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참 능력 있는 친구야. 갑자기요? 어떤 면에서? 이런 아름다운 콘텐츠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왜 지난 5년간 시작하지 않았나. 저도 아, 나중에 제 피디님한테 좀 건의 좀 해야겠어요. 이렇게 좋은 게 있었거든요. 야, 너 그랬다 클피면 오픈할 수도 있어. 조심해, 컨텐츠 때문에. 어쨌든 이렇게 또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자연에 그냥 예. 교회로 나와서 이제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간만에 좀 이제 열심히 본업한 느낌?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음식을 분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과 로드투 맛기행 뭐 이런 거 하면 되냐? 각지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난 이제 그런 거에 좀 거부감이 없는 편이니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또 시간에 우리 지훈이한테도 고맙고 도토리 무기 떨어졌는데도 무기 없는 무침을 해주신 여기 또 우리 에마 우리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. 또 먹으러 가요. 이제 시작.